목적지가 아니고 환승을 해야 됩니다. 한 50분 정도 남아가지고 동네 구경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아무것도 없네. 온 카페 끝났지 못하고. 마침 딱 들어오네. 이럴 때가 아닌데? 기다려요! 아, 이 흔적이가 그랬더라. 진짜 하나씩 떨린다, 이거. 맨날 이동할 때마다. 내릴 뻔. 바다가 없지? 나 바다 보러 왔는데 왜 바다가 없냐? 진짜 작은 곳이구나. 자, 아무튼 오늘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베니카를로 페니스콜라라고 해안 도시예요. 해안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마을에도 가까운 작은 도시인데,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이제 기차역 내리자마자 바로 바다가 보이고 숙소가 가까울 줄 알았는데 일단 숙소까지 한 20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택시가 있구나. 아무튼 저는 걸어서 갑니다. 어우, 언제 가냐. 머네요 조금. 다 온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네, 맞아. 오! 럭. 우와, 뜨거. 오케이. 와. Just your mind. Yeah. 오케이. 무려 방이 더블룸 예약했는데 이게 가격이 3만 원입니다. 편집하기도 좋네. 네, 커피 바로 뽑아 먹을 수 있고, 라면도 먹을 수 있고, 커피포트 있어가지고 다행입니다. 아무튼 화장실. 이제 혼자 씁니다. 무려.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밥도 먹고 거의 뭐 혼자 쓰는 공간이어가지고 좋네요. 이제 일몰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오늘 잠깐 산책하고 밥 먹고 편집 마무리하고 내일은 하루 종일 관광하는 걸로. 그다음에 또 이동. 또 짐 풀고 짐 싸고. 일단 짐은 대충 풀었고 뭐 풀 것도 없지만 아무튼 아 히터가 된다. 히터가 이 얼마나 그리웠던 따뜻한 바람이냐. 지금 보니까 4시부터 다 문을 닫더라고. 지금 이제 4시인데 사람이 없어요. 아무튼 너무 관광객 모드인가? 누가 봐도 나 지금 관광 중이에요. 근데 이거 아무튼 일단은 바닷가 쪽으로 가서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지금 밥을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간단하게 밥 먹고 후딱 구경하고 들어옵시다. 메인은 내일이니까 오늘 너무 체력 소비하지 말고. 이게 체력 관리도 중요하더라고. 이게 제가 지금 약간 살짝 힘들어요. 체력이 좀 딸리기 시작했어. 바르셀로나 너무 빡세게 돌았더니. 그래도 여기 제법 관광객 많이 오나 보다. 투어리스트 센터도 있네. 아무튼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아우 예쁘다. 케밥집이 되게 많아 근데. 여기 케밥집 왜 이렇게 많아. 어?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스페인에는 여기 이렇게 햄버거를 자판기로 먹을 수 있어요. 신기하잖아. 햄버거를 여기 자판기로 먹는다. 네, 나중에. 아무튼 식당이 다 닫고 있네요. 어디서 먹지? 밥을? 왠지 느낌이 케밥 먹을 길인데? 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저 하늘 뭐야? 와, 하늘 저거 뭐니? 오, 기대돼. 그냥 동해네? 그냥 동해인데? 아직까지는 그냥 동해 아니야? 오징어회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와, 씨, 하늘 봐. 지중해 날씨가 이런 거구만. 어, 뭔가 있어, 뭔가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와, 여기 사람 되게 많다. 하긴 문 연 데가 별로 없으니까. 알리바바. 알리바바 케밥. 야, 또 말해. 우노 플라토 케밥? 메뉴? 메뉴. 네, 아로스. 그러다가 터네라 포유 믹스토. 믹스토. 믹스토? 네. 아무튼 뷰는 살짝 바다 살짝 보입니다. 분위기 있어요. 그래도 나름.
미쳤어.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아니 오늘 저녁 뭐 먹겠는데? 이거 보여요 이거 지금? 지금 별로 안 커 보이죠? 안 커 보이죠? 봐봐요 이거. 지금 한 뺨보다 더 커. 이거 미쳤나봐. 이게 7.5유로야. 2인분도 아니고 3인분인데 거의? 아무튼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감당이 안 돼. 이거 먹다가 시간 다 가겠는데? 바다 구경 못하고 먹으면 해지겠는데? 거의 푸드파이터야 이거는. 도전하는 느낌. 아이고. 이제 고기 정말 맛있다. 여기 잘한다. 아니 케밥이 진짜 잘 구워졌는데 이 고기 식감이 그 우리나라 냉동 삼겹살 바싹 익혔을 때 그런 식감 나가지고 맛있는 케밥인데 약간 한국 맛도 나는. 지금 고기 몇 점 주워 먹었는데 티도 안 나죠? 오늘 해변 못 보겠네. 이거 먹다 끝날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제가 지금까지 모로코도 가보고 이집트도 가보고 터키도 가보고 프랑스도 또 케밥 많이 먹죠. 웬만큼 질리도록 케밥 먹고 살았는데 여기만 한데 못 본 것 같아. 이 가격에 7.5유로에 콜라에다가 샐러드에다가 밥에다가 고기 이만큼. 여기는 이거 먹으러 와도 되겠는데 여기? 드디어 이제 절반을 넘어갑니다. 아닌가? 밀려서 이제 3분의 1 살려주세요. 와 절반도 못 먹었어. 많이 먹은 것 같지만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다 먹으면 한 두 달 동안은 케밥 쳐도 안 먹을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이거 보임? 지금 상단 쓰러뜨렸는데 새로 나왔네? 이거 어떡하지? 고기가 파도파도 고기만 나와. 이게 좀 많아 보여서 그렇지 많죠? 미치겠다. 알았어 그만 먹을게 그만 먹을게. 신호 왔어 그만 먹으라고. 끝. 지지. 알았어요. 저 지금 토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해변을 보고 싶은데 아 나 너무 지금 걸음걸이가 이상해.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걸음걸이가 이상해. 와, 아 좀 쉬자. 아 오늘 해변 못 갈 것 같아요. 아우. 그래도 일몰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와 아 이게 지중해구나. 아 여기 메인비치도 아닌데 이 색감 봐 색감. 와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찐득찐득하지? 아무튼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구만. 오늘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거. 내일은 여기랑 완전 분위기 다릅니다. 거의 뭐 지중해 보석과 같은 마을이라고 할 정도니까. 일단 빨리 버스를 후딱 타고 최종 목적지 페니스 꼴라라는 곳으로 지금 갈 건데 여긴가 보다. 이 와중에 버정은 왜 이렇게 예뻐? 와 겁나 예쁘다. 지금 여기에 보이거든요? 여기에 뭐가 하나 있어. 와 이런 데구나. 근데 여기 어디야? 되게 뜬금없는 데 내려줬는데? 아무튼 여기가 이제 페니스 꼴라라는 곳인데 와 오는 길에 제가 전경을 싹 봤거든요. 여기로 와야 되네. 베니카를로는 굳이 안 가도 되고 여기가 지중해네. 아 여기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스페인 동네구나 하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길 잘했네. 보지도 않고 오길 잘했대. 이제 여기 코너만 돌면 내가 이 동네를 왜 왔는지 사진 하나 보고 내가 반해가지고 자, 과연 자 페니스 꼴라 보이고요 저기. 자 아무튼 드디어 다 왔다. 자 하나 페니스 꼴.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가 좀 오버하는 거고 근데 확실히 특별한 동네기는 하네. 왜냐하면 하나 둘 셋 페니스 꼴라 짜라란 라고 할 수 있죠. 자 일단은 에?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보자마자. 어? 생각보다 너무 아담한데? 너무
귀엽잖아.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걸로도 되게 뭔가 독특하지 않아? 그냥 일반적인 해운대 같은 그런 해안가에, 해변에 이런 성이, 뜬금없이 성이 하나가. 근데 저 안이 되게 예쁘대요. 생각보다 아담하긴 해요. 한 접시. 자, 아무튼 페니스콜라 본격적으로 이제 구경하러 가봅시다. 어, 이제 가까이 갈수록 예쁜데? 이런 아기자기함 너무 좋아. 그래, 아, 진짜 저는 이러려고 여행합니다. 이러려고 여행. 그냥 힘들게 막 이동하고 딱 도착한 다음에 마주하는 이런 이 한 장면을 담기 위해서, 그래서 여행하는 것 같아. 아, 사진 찍으면 나지. 날씨,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날 잘 잡았다. 일단 제가 여기 급 계획한 여행이어가지고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발 닿는 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배고프다. 맛있는 냄새 난다. 어제 케밥 먹고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어제 이맘때쯤에 케밥 먹고 이제 한 끼도 안 먹었어. 어우, 여기 약간 무인의 가리비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뷰인데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보면 그냥 이쪽으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오우, 분위기 왜 이렇게 좋아. 여기가 햇살이 좋네. 올라가면 되나? 어우,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가 완전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고 그냥 알 사람만 아는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마시고 일단 한번 전경 한번 보고 올라가야겠다. 우와! 아까 한 말 취소. 취소, 취소. 지금 여기 살짝 희끔 요 성벽 사이사이로, 오우, 뭐야? 아, 이게 풍경 왜 이렇게 좋아? 우와! 우와, 예쁘다! 아, 근데 여기 올라가면 올라가서 더 예쁠 것 같아. 부지런히 결 따라서 올라가 봅시다. 여기 뭐 있나 보다. 지금 뭐 찍으시는 거 보니까 뭔가 예쁜 풍경이 있나 본데? 뭐야, 못 올라가. 이거 왜 만들었어? 이거 계단을 왜 만든 거야? 이럴 거. 와, 얘가 훨씬 예쁘네. 우와, 아름다워. 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힘들긴 한데, 예쁘단 말 대신 아름답다는 말 나온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아, 마음이 너무 평온해진다. 대충 이런 느낌. 아, 나는 그 바닷가 딱 펼쳐지면서 성벽 위에서 그 커피한잔 하고 싶은데. 아무튼 여기는 기념품샵. 뭐지? 이... 뭘 사라는 거지? 전혀 도시와 맞지 않는 카페야. 나와줘. 카페 하나. 어우, 아직 아직 하나 안 나오네. 아, 깨로운 카페. 오, 저기 예쁘겠다. 뭔가 저기 있을 것 같지 않아?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여기 카페 있다. 예쁘다. 근데 내가 바다와 있다는 기분은 별로 안 들고, 바다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아, 저 바다 쪽에 카페 하나만. 카페야, 나와줘. 어, 저기 테이블 있다. 숨겨진 카페를 찾은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나 이거 태국이 온 줄 알았어. 끄라빈 줄. 일단 가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카페 3유로. 카페가 저렴하진 않구나. 한 바퀴 돌아보고 가격 때문에 결코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하나 먹을까? 그래, 뭐 감성 뭐 있니? 커피 얼마야? 카페 꽃눈치 1유로. 와, 미쳤어. 커피 1유로야. 카페 콘레체. 뭐다, 뭐가 되고 있는 거니? 어, 나온다. 누가 안 보지, 쟤? 미친놈이 자야겠네. 아니, 자판기 앞에서 이러고 있을 때 이상한 놈을 보겠는데. 막 훔쳐, 돈 훔쳐가고 막 이거. 옛날에. 옛날에 한 번씩 와고 가자. 자, 아무튼 다 된 것 같은데. 어, 좋은데? 감성 나쁘지 않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색 샌드위치 아니면 그냥 불벅. 아, 뭐 먹지? 불벅 14만.
오, 오씨, 터졌어. 어, 안에 뭐 있어, 지금. 전자리 돌리네. 아, 다 됐구나. 아, 아니야. 먹을 거야. 진짜 이렇게 나오네? 아, 나는 근본이 짬내 여행이어가지고, 아, 난 이게 너무 좋아. 비싼 거 먹는 거보다 그냥 이런 게 너무 좋아. 그리고 되게 맛있는 냄새 나는데? 벤치 없니? 여기 벤치가 너무 없는데? 저 밑에 뭐 있나? 한 칸만 더? 근데 딱 갔는데 겁나 예쁜 카페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는 이렇게, 어, 그러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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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데가 있었을 줄이야? 젠장, 겁나 예쁘잖아. 젠장. 이게 뭐야? 뭐 어쩔 수 없죠, 뭐. 의도치 않게 완전 짠내가 됐네. 아니, 아무튼. 네, 바다 뷰. 아, 10m만 조금 더 걸어가 봤어도 저기서 먹고 있었을 텐데. 아니야, 근데 나는 이게 좋아, 지금. 지금은 이게 좋아. 커피 맛있다. 설탕도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 버렸네. 자, 불벅. 불벅 어떨지. 어, 냄새는 제법 소고기 향이 강한데? 어? 끝? 끝? 저기요? 아니, 이게 뭐야. 우리나라 불벅이 맛집이었네. 어, 완전 소고기 냄새가 납니다. 이게 결코 돈을 아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저기 갈 돈 있어요. 아무튼 풍경. 어, 지중해가 진짜 예쁘구나. 나도 분위기를 느끼면서 좀 먹어야겠군. 아무튼 좀 더 내려가 봅시다. 어, 여기 항구가 있었네. 이제 해질려면 한 40분 정도 남았구나. 오늘 카페 꺼냈지? 카페 꺼냈지? 예. 아, 이 카페 콘텐츠는 설탕을 넣어야 되네. 그냥은 진짜 아무 맛도 안 난다. 와, 엄청 빨갛다. 여기가 메인이 아니지? 와, 여기는 불이 들어와야 더 예쁠 것 같은데? 결국 야경은 여기 해운대에서? 아무튼 돌고 돌아 다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야경만 보고 가면 될 것 같아. 일단 잘 찍힐지 모르겠지만 타이 냄새 대기 중. 뭐 또 이렇게 보니까 성벽 야경도 엄청 예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 안쪽까지 보고 갑시다. 막상 왔지만 가게를 너무 많이 닫아가지고 그렇게 분위기는 안 나네. 아, 좀 시끌벅적하고 그래야 분위기가 나는데. 생각보다 마트가 무지하게 크네. 땅콩 매운맛? 짠 거가 두 개니까 일단 다음에 먹고. 제가 또 팝콘의 진심이기 때문에 카라멜 팝콘 하나, 달달한 거. 저번에 이거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이걸 먹자. Gracias. 야, 추러스 냉동. 얼마야? 0.8. 1.8인 줄 알았는데 0.8이야. 1유로도 안 하네. 추러스의 나라답다. 근데 집 너무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 내 방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밥 먹읍시다. 일단 다 필요 없고, 물부터 올려. 오, 양 되게 많네. 으아!
습관이 무섭다. 됐어, 이 정도. 또 라면 국물 맥북에다 어플라. 아, 오늘 진짜 많이 걸었다. 맛있다. 일단 찍먹. 알감자, 알감자. 휴게소 알감자. 아, 맛있다. 술안주. 아, 여기 진짜 감자 잘한다. 뽀글이 진짜 얼마나 맛있는데. 뽀글이 남미에서 먹고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가자.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다. 라면이. 한국에 있으면 진짜 한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먹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그걸 이제 일주일 동안 못 먹으니까 엄청 땡기죠. 아, 그 가뜩이나 이 추운 날씨에. 와, 미쳤다. 아, 군대에서 먹었을 때보다 더 맛있어. 아, 혹시나 이제 스페인 영상 보시면서 이 자식은 뭐 맨날 술 먹나 이럴 수도 있는데, 싸니까 먹는 거예요. 싸니까. 비싸면 안 먹어요. 400원 한 캔에. 아무튼 먹고 저는 또 내일 이동을 합니다. 또 짐 싸야 되네.